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께서 복된 주의를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가 보니까 5월 21일을 보니까 부부의 날이라고 그래요. 둘이 하나 된다고 21일을 부부의 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부부를 향한 뜻과 계획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부부가 한 몸이고 한 마음임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가정이 복을 받고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계획이 부부를 향한 또 그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에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가능성이 그곳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한 사람으로 부족하기에 가정을 세우셨고 가정의 부부를 또 그들을 통해서 자녀를 또 대를 잇게끔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여러 가정들을 좀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면서 우리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마땅한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류 최초의 가정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계획을 펼쳐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한 사람으로 하지 않고 또 두 사람이 연합해서 가정을 이끌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성경의 계획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아담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부는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안물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남자와 남자끼리 부부가 되고 여자끼리 부부가 되고 이런 것은 사람의 고안이에요. 온전할 수가 없고 영속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 돕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원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돕는 배필이란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존재구나. 혼자서는 안 되고 누군가 지탱하고 도움을 주고 격려해 주고 조언해 줘야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서로 잘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참 좋았습니다. 하와를 보자마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요 자신과 똑같은 부분이고 그를 통해서 자신이 온전해질 수 있음을 고백했고 그 고백이 계속될 때 그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점점 그 가정을 원래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을 망각할 때 그 가정의 죄악이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그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원래 그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와의 죄를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바꾸려 합니다. 하나님 원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죽고 죽으리라. 죽음으로써 죽으리라. 죽음이 계속될 것이고 죽음이 그에게 떠나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강조 문형으로 되어 있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듣고 나서 그 선악과를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조금 비틀고 있어요. 3장 3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뭔가 바뀌었죠. 먹지 말라 하셨지 만지도 말라 그런 말씀 없으셨거든요.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가 아닙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죽고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와의 죄를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짝 왜곡한 것, 과장한 것, 그것에 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아담의 죄는 무엇입니까? 아내가 잘못하면 그것을 막아서고 교정하고 말씀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내의 말을 그냥 들었어요.
3장 17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가정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제사장적 직분이 그에게 있는데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는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은 어디 있습니까? 아내나 남편이나 그 말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가장 핵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주, 실망, 죽음, 결국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역으로 적용하면은요, 모든 가정의 행복, 인류의 행복, 대를 이은 번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우리 가정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왜곡되지 않은 하나님 말씀, 성경에 나온 그대로의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내 뜻을 서로에게 요구하거나 아니면 바꾸어서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을 그 가정의 중심에 두어서 대를 이어 하나님 말씀의 복을 누리는 우리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정을 보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정이 있어요. 이 가정도 처음에는요 다른 가정들처럼 창조 때 아담의 가정처럼 말씀 위에 서서 은혜를 드리는 가정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요 4장 32절에 그가 예수를 믿던 당시 하나님 앞에 나오던 당시에 그 배경이 나와 있어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을 걸어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는 두 사람만 아니라 교회가 확대된 가정을 역할을 했죠. 모든 무리,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 부부, 사람 할 것 없이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공동의 소유로 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원시공산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보면은요, 공산주의자들이 이념은 참 좋은데 그들이 죄인인 것을 무시하고 당을 더 내세워서 그렇지 모두 함께 벌고 함께 잘 살자, 이거는 참 굉장히 이상적인 거죠. 지금도 중국에서 뭐 공동부유 그런 얘기하는데 사람이 죄인인 것을 망각해서 했기 때문에 실패로 이를 수밖에 없는 정책이지만 사실 이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내 거를 내 거로 여기지 않고 모두 함께 나누자고 동의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하면은요 정말 그곳에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요 이 이념을 어떻게 실천할까 하고 수천 년 동안 많은 공동체가 생겼어요. 근데 그때는 모두가 동의해서 잘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탈되고 결국 부서지고 공동체가 지속되지 못하는 결과를 많이 낳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요 모두가 함께 자기 것을 팔아서 나눠주는 이상적인 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일까요? 그때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 이 두 사람이 시험에 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일 때문에 그들이 신앙의 멘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멘토입니까?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밭은 재산이요 물려줘야 될 평생의 자산인데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나중에 선교사로 훌훌 떠났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의 헌신이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칭찬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듣고 나니까 그에게도 선한 욕심이 생겼어요. 나도 저처럼 칭찬받고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부가 5장 1, 2절에 보니까요 행동을 하긴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팔아서 다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자원해서 드리는 거니까 얼마만 드립니다 했으면
그도 칭찬 듣고 인정받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마치 바나바처럼 발 앞에 두었습니다. 모두 틀리는 것처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앞서 보면 어떻습니까? 5장 1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더불어 소유를 팔아 판 것을 더불어 함께 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요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도 알았다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려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주었습니다. 남편이 잘못된 길을 가면 아내가 제동을 걸어줘야 돼요. 아내가 그릇된 판단하고 있으면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으면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같이 바로잡고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를 만드신 거거든요. 돕는 배필로 잘못 갈 때 이야기해 주어라. 문제가 생겼을 때 조언해 주어라. 함께 하나님 나라 가는 동역자 되어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 두 사람 다 그 잘못을 용인하고 서로의 잘못을 체크해 주지 못해서 결국 몰락의 길을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의 잘못을 체크해 주라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라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주님 나라를 이뤄가라고 부부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늘 서로의 잘못을 돌보아 주어서 품어주고 격려해 주어서 바른 길 가게 하는 귀한 부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부부를 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입니다. 이 부부도 참 시작이 좋았어요. 아담도 그렇고 다 좋은 시작을 했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75세 때에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그 대단한 믿음이 한결같이 유지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태위태했어요. 의심도 했어요. 인간적 대안도 찾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결국은 서로 도와서 말씀 위에 서게 했을 때에 시험과 어려움을 잘 이기고 결국은 승리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의 우여곡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실수에는 사라가 관여되어 있고 사라의 잘못에는 아브라함이 관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다가 기근을 만났을 때에 다른 곳으로 떠나고자 합니다. 떠날 때 두려우니까 자기 아내와 사라를 누이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있었죠. 창세기 12장 13절의 말씀에 나의 누이라 하라.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는 별로 없고 내가 나의 안전을 위해서 당신이 누이라 하라. 아, 참 보면 실망스럽기도 하죠. 인간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고기를 끄덕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위험한 사회니까. 근데 두 사람 다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잖아요. 그 땅으로 내가 보내면 거기서 너희 복을 주어 번성케 하고 자손을 주고 약속을 알고 있잖아요. 그때 아내는 남편이 믿음으로 살도록 돕는 배필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 약속 따라 하란 좋은 땅에서 여기로 왔잖아요. 약속을 붙들고 조금만 더 지킵시다. 애굽적으로 가서 그런 두려운 일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 거기까지 갈 이유는 없잖아요. 여기 계십시다 얘기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못했다가 정말 가정에 큰일 당할 뻔한 적이 있죠.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사라가 도와줬어야 됐습니다. 또 사라의 연약함은요, 아브라함이 도와줬어야 됐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것이 있습니다. 둘 사이에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약속하는 아들은 오지 않습니다. 자식 없이 늙어만 갑니다. 아브라함의 한숨과 탄식을 봅니다. 사라가 제안을 해요.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사라가 어떤 제안을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자, 출산이 허락하지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 바꾸지 않으셨거든요. 늦어질 뿐이지. 근데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근데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마치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줄 때 아내 말 그대로 들은 것처럼 들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 얘기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닙니까? 이것을 물리칩시다. 그래야 되는데 들었을 때. 그래서 그때 낳은 아들이 그 가문에 대를 이어서 큰 해를 끼칩니다. 물론 그렇다고 사례의 잘못이다 이렇게만 얘기하기 참 어려워요. 사례가 그런 일을 했던 것은요, 아브라함이 품었던 마음에도 그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15장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당시 관습상 자녀가 없으면 그 집안에서 길리우고 큰 종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대를 잇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보다는 그래도 당신의 씨가 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라고 사라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연약해져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부부가 동일하게 믿음이 견고하면 좋겠지만 한 사람이 조금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시험 들었을 때가 있고 좀 뒤처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도와줘서 함께 붙들어서 같이 끌어올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쪽으로 통일되면 점점 약해지다가 시험 들고 빠지게 됩니다. 부부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서 내가 연약할 때는 이 사람이 붙들어주고 내가 약하면 이 사람이 붙들어줘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귀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급기야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들이 있으리라. 가장 불가능한 때 아담은 100세가 가까웠고 사례는 이미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서 자녀 낳을 가망이 없는 늙은이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7장 10절에 보면요, 거기에 대한 반응 어떻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생각했어요.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출산은 이미 글렀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라는 어떻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가 있으리라 할 때에 18장 11절 12절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서 보면 부부는 나이가 100세쯤 되니까 닮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라도 어떻습니까?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아브라함도 엎드려 속으로 웃으며. 두 사람이 굉장히 교양이 있어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는데 속으로 웃고 있어요. 부부가 닮아가고 있네요. 여러분도 잘 보면 부부가 시간이 지나면 얼굴도 태도도 행동도 서로 미워하면서 핀잔 주면서 닮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좋지 않은 모습으로 닮아가고 있군요. 속으로 웃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유머러스한 분이신지 결국은 두 사람을 믿음을 잇게 하셔서 두 사람이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21장 2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나이 상관없어요. 생리하는 것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회춘케 하셔서 아이를 낳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아들의 이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삭이라고 하셨는데 이삭이란 이름의 뜻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아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뭔 생각이 났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속으로 비웃었지 이런 생각이 나게 하셨어요. 내가 허허허 하고 웃었지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의 믿음 없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지 못했던 것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나중에 21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이 웃고 즐거워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웃고 즐거워할 때마다 나의 믿음이 없음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전 그 부분 그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스운 일로 여겼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웃을 일로 바꿔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인지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못하신 일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낮추신 후에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는 후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역사하셔서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늘 생각하고 믿음 있는 가정으로, 믿음 있는 부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문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우린 늘 연약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나이가 경년과 들어갈수록 더 견고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이루는 귀한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홀로 된 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동역자를 주셔서 함께 주를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아갈수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예비하실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가정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려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선하신 선물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